제가 이제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네네.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. 네. 이제 점점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결국 국민들이 안철수 교수를 불러내는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봐집니다. 대선 후보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지금 조심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. 그거는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네. 제가 보기엔 시대가 네.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본인은 자격은 충분해요. 네. 그러나 시대가 정하는 것이죠. 스스로 생각하시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남들은 또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도전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? 가끔 시간 있으시면 몽상하신다면서요. 그런 생각도 예. 해보세요. 근데 장기 계획은 안 세웁니다. 장기 계획은 몇 년이 장기 계획인가요? 그 5년 정도 후부터가 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5년 이후는 전혀 생각 안 하세요? 전혀 생각을 하지를 않는데요. 네.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계기가 의사 그만둘 때 그때 제가 깨달았죠. 저한테 장기 계획이 안 맞다. 왜냐하면 평생 저는 의사로서 살 줄 알았는데 네.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오히려 의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장기 계획보다는 매 순간 열심히 살면 그러면 다음에 선택이 저절로 저 앞에 이렇게 나타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네. 도전 정신, 도전이라는 게 다른 분들은 저한테 그런 수식어를 붙이시기도 하는데 저는 도전했다는 기억은 없어요, 오히려.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 도전이라고 하면 스스로 열심히 이렇게 기회를 찾아다니는 게 도전 같거든요. 근데 저는 한 번도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기회를 찾아갔던 적은 없고요. 제 기억 속에.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기회가 제 눈앞에 와 있더라고요. 그러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기회 간에 이제 고민하고 결국 선택한 것밖에는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도전해봤던 기억은 없습니다. 도전만 하시고 사신 분인데 도전의 기억이 없다.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힘들다는 의대 공부를 네. 십몇 년을 하고 십수년을 하고서 네. 다른 컴퓨터 쪽에 와 계시면 그러면 의대의 그 시간이 아깝지 않냐. 네.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덕담하시기를 네. 만약에 의대를 안 가고 경영대나 공대를 갔으면 좀 더 빨리 회사를 일으켜서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루었지 않겠느냐고 네.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는데요.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오히려 제가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라도 했지 의대를 안 갔으면 네. 지금 반도 못했었지 않았을까. 왜냐하면 네.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들을 하다 보니까요. 그 사람 기억이라는 게 금방 잊혀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졌던 것도 네. 1, 2년 동안 하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요. 없어져요. 네. 네. 잊어버리더라고요. 그런데 네.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그런 것들은 자기 몸이니까요. 네. 그건 계속하더라고요. 네. 의대 다닐 때 제 생각해보면 의대는 그 공부량이 거의 초인적이거든요. 의대에서 배웠던 그런 그 삶의 태도들은 고스란히 남아서 그대로 가게 되더라고요.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. 예, 그래서 그게 네. 결국은 저 직업을 바꾸면서도 열심히 하게 됐던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교훈, 흔적들이 그대로 제 몸속에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.